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YG엔터, 명신산업, HFR, 파라다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명신산업인데요. 이 회사는 지난 2009년에 국내 최초로 핫스탬핑 공법을 사용해서 차체 부품을 현대차 그룹 쪽에 납품하기 시작했고요. 핫스탬핑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텐데 이게 철강 조제를 900도 이상의 고온으로 가열을 해서 도장을 찍듯이 프레스 성형을 한 후에 급냉을 시키면 아주 가볍고 강한 강판이 만들어지는데 이 기술은 기존 강판 두께를 유지하면서 강도는 이제 3배 정도로 높아지고 무게는 25%까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주행 거리 향상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마디로 차량 경량화의 핵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는 수급도 기관 수급 쪽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모멘텀 체크해드리면 다음 달 미국 텍사스주 카이에 위치한 핫스탬핑 공장 건설을 완료를 하고요. 테슬라향 기가팩토리 향으로 공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미 1분기 실적에서 매출 비중이 테슬라향으로 7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 확장이 된다면 내년 실적 크게 점프업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 영업이익 1230억 예상되는데 이 정도 실적 체력이라면 현재 시총 저평가 구간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회사는 이제 2020년에 상장 후에 올해 7월까지 주가가 좀 큰 조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현재 수급이 좀 빈집인 상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오버행 이슈도 작년 22% 수준에서 현재 8% 수준까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실적 성장 보시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 보실 만한 종목은 YG엔터입니다. 8월부터는 이제 걸그룹 대전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기대를 모으는 그룹은 단연코 블랙핑크입니다. 오는 8월 19일 신규 앨범 발매를 시작으로 해서 활동 재개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블랙핑크의 위상을 숫자로 분석해보면 유튜브 글로벌 아티스트 가운데 구독자가 7,620만 명으로 1위를 지금 견고하게 유지 중인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전과 다르게 뭐 글로벌 K-POP의 위상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글로벌 팬덤 고려할 경우 초동 물량 한 선주문 200만 장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그 SM의 걸그룹인 에스파의 초동 물량이 145만 장 정도 되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60만 장 많은 수치가 좀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컴백 발표와 함께 월드투어 일정도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10월을 시작으로 해서 4분기에는 미국과 유럽 쪽 포함해서 20회 정도 돌 것으로 보여지고요. 내년도에도 1월부터 6월까지 16회에 걸쳐서 동남아 쪽 투어 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미정인 나라까지 포함하면 투어 횟수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1차 발표이기 때문에 2차 발표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예측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컴백 활동으로 YG엔터가 벌어들일 수익 대략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모멘텀이 아니라 펀더멘털적으로도 YG엔터에겐 긍정적인 호재라고 보고 있고요. 기관 수급도 좀 긍정적으로 꾸준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KB증권 프라임센터 유영화 과장이었습니다.